미국 중부지역 산업도시인 일리노이
교회로서 시카고시 일원에서 형성된 한인 카톨릭 공동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1973년 미네소타주 세인트 마녀폴리스 대교회 성 김대원 한인 천주교회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 뉴저지의 성 김대원 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뉴욕시 성 바오로 정화상 천주교회 워싱턴 지역의 메릴랜드주 온리 소재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등 북미주에 산지하고 있는 한인 공동체가 서서히 형성되어 성장하였습니다. 물론 이 자리에는 그 외에 여러 공동체 교인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.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북미주 50년의 역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지역에 산지한 다양한 한인 공동체의 협의회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끌어주신 신부님들과 수도자님들, 교우님들께 한국천주교회의 응원과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교회의 한 공동체가 50년의 역사를 달려왔습니다.